네, 다음은 스포츠 부분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에는 계속해서 박강치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스포츠 부문 수상자는 프로야구계의 패셔니스타죠. 박용택 선수입니다. 축하합니다. 나오세요. 박용택 선수. 네, 박용택 선수는 2012년, 2013년 2년 연속으로 골든글러브를 수상하기도 했었죠. 축하합니다. 네. 네. 자, 박용택 선수. 그 운동 선수들은 늘 유니폼을 많이 입지만은 네. 저렇게 유니폼을 벗었을 때의 모습은 또 새롭지요. 오늘 옷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를 한번 좀 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다시 저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LG 트윈스 프로야구단에 있는 박용택 선수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좀 많이 떨리네요. 제가 사실 매일매일 3만 관중 앞에서 이렇게 야구를 하는데 또 이런 자리에는 정말 열 분만 계셔도 너무너무 떨리는 것 같아서 제가 목소리가 지금 바이브레이션이 상당히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해해 주시고요. 사실 제가 2002년에 프로야구단에 들어와서 제 개인적으로 가장 먼저 받을 줄 알았던 상이 요 상이었습니다. 네, 정말로. 그래서 사실 좀 오랜 시간 기다렸는데요. 네. 그때 올해 이상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정말 어느 정도로 제가 좋아하냐면은 학창시절에 유니폼도 제가 어머님한테 재봉틀로 제가 직접 제 사이즈를 측정해서 정말 그래요? 줄여달라고 할 정도로 그랬고 오늘 보니까 그 드레스 코드가 블랙 앤 레드 포인트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걸 포인트 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저 구두 그 끈을 네. 좀 빨간색 끈을 어렵게 구해서 제가 좀 묶었고요. 그리고 보이시면 제가 야구선수로서 또 어떤 게 또 달라 보일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 커프스 버튼이 그죠 야구공 모양입니다. 네.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가 뭐 야구선수로서 좀 더 이렇게 죄송합니다. 다른 모습 네. 보여드릴 수 있나? 네. 좀 더 길게 해도 되나요, 근데? 네. 네, 그러십시오. 이제 제가 이제 워낙 이런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사실 요즘 이제 만나는 뭐 친구들이나 뭐 그런 지인들이 이 패션계에 좀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좀 패션 산업이나 뭐 여러 가지로 할 때 어렵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저는 그 이후로 웬만하면 그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들을 항상 이용하려고 노력하고 또 뭐 맞춤 옷을 네. 코리아 정말 한국에서 만드는 맞춤 옷을 입으려고 노력하는데 좀 더 쇼핑 열심히 해서 한국 패션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